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내 집에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큐티를 나누면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묵상집에 제목을 정해놓잖아요. 앞에 제목을 정해놓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에 또 설교를 하죠. 저는 주일 말씀에서도 또 수요일이나 우리가 묵상집을 하면서부터는 주일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이 큐티의 말씀에 맞추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큐티를 매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일 말씀을 들어도 본인의 큐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기 전에는 주일 말씀이 사실은 전부였던 성도들도 많은데 말씀 큐티를 하니까 제가 그 현상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훨씬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또 촉진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설교도 큐티 본문으로 혹은 그 큐티 흐름에 맞게 교회력이나 또 일련의 어떤 흐름 때문에 부득이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신년 첫 주이고 우리 교회 표어가 정해졌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그래서 어제는 하지 않았고 제가 에스겔서 본문을 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큐티 본문으로 할 때도 묵상집의 제목이 주어지는데 그건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이 정하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보고 또 제가 또 보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할 때는 또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때마다 살아있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주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말씀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위에 있는 묵상 제목이 있는데 그대로 하실 이유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나는 my way 그래서 또 일부러 독특한 것만 찾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내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주제를 그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주일 말씀은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를 나누더라도 주일 말씀은 꼭 같이 나누자. 그게 공동체의 영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큐티는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매일 살아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일 말씀은 공동체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큐티의 단계는 우리가 6단계로 구별합니다. 앞, 뒤에는 뭐가 있죠? 예, 기도가 있죠. 네, 기도는 인사말이 아니고요. 예, 들어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인사말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인사말은 짧을수록 좋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 들어가는 기도와 올려드리는 기도는 인사말이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재회를 약속하는, 예,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마치 뭐냐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예,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고요.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아요. 스위치를 켜고 나서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든지 기계가 작동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들어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들어가는 기도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에 거하시잖아요. 그 거룩함의 영역에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죠. 거기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도 인격이신 그분 앞에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맞죠? 예,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와서 막 흔들면, 그래, 애기야. 그렇게 하면은 얼굴을 톡톡톡톡, 톡톡톡톡 때리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네,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어린 애기들도 자기를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주목해서 봐야지 그냥 무심하게 다른 데 보면서 눈도 안 맞추면서, 그러면 예의가 아니죠. 무슨 예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에 대한 예의죠. 인격에 대한 예의. 저도 이렇게 눈을 많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조금 쑥스러워하니까 그런 습관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마주 대하여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인격에 대한 예의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주혈은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귀 기울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TV로 연결해가지고 방 안에 아주 크게 다 들리게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묵상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반이에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게 절반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묵상집의 표제어가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주시고 지성소를 구별해 주시면서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지성소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지성소는 그들의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지성소 예배예요. 성막의 문을 들어가서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특별 새벽기도의 서문에도 그렇게 썼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격이 늘 있었어요. 예, 저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고 또 그리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지. 그래서 나아가기 전부터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예,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요, 저는요. 기가 막혀요. 우리 어릴 때 부흥회가 있으면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에 갔어요. 그러면 막 북두치고 예,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트럼펫도 불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 한국교회 전성기였어요. 부흥하던 시절에. 예, 그 부흥회가 되면요 다들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떨리고 집집마다 저녁 일찍 해먹고 예,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 한 찬송 예, 박수도 치고 찬송을 뭐 아무리 조용한 교회라도 부흥회 때는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30분 찬송할 때 너무나 은혜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대감이 높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절반이야. 그냥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니 묵상집회면 큐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나아감이 없으면요 정신이 거기에 쏟아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또 멍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해요. 큐티는 구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제가 출장 가기 위해서 공항 로비에서 큐티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어디냐면 한국공항이죠. 벌써 오래됐어요. 한국공항에서 이 중간에 왜 게이트 안에 들어가면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가 있으면 카페가 이게 유리로 막아진 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안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유리로 막아졌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다 보여요. 사람들이 요즘은 뭐 대부분 앉아서 핸드폰 켜고 앉아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중반쯤 되는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 비즈니스맨. 예, 옷도 잘 입고 수트케이스 하나 옆에다 놓고 누가 봐도 비즈니스 출장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탁자에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봤어도 그걸 보고 무시할 만하지 않았어요. 벌써 얼굴이나 복장이나 옷 입은 거나 기품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학력으로 보든지 아니면 역할로 보든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출장 가는 길에 앉아가지고 큐티책하고 이 펜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모습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예. 그 사람의 그 몰아지경의 큐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큐티를 할 때 침대 마치든지 사무실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 들어가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의 접속 스위치와도 같다. 따라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기도는 영의 접속 스위치와도 같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 상태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정결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스캔해낼 거거든요. 그죠? 예. 스캔해내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비춰줄 거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큐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래서 올해 365일 큐티할 적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미사려구가 아니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얼굴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눈빛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왔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반이야. 그죠? 네. 사모하는 예배에는요. 가는 게 절반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 자리에 턱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거야. 그렇죠? 예. 큐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서 천둥처럼 세미한 벨소리처럼 들리기를 사랑하는 이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기만 하소서 놓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결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인격적인 주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성황단 귀신 취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대우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비인격화된 물건 취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까다롭고 괴상한 괴팍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그러나 분명하고 준엄하신 거룩한 인격처럼 내가 대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문 요약이지요. 예. 본문을 자기 이야기로 요약해 보는 건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부자이면서 세리였던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고 예수님은 18장에서 부자 관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계명을 지켰지만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물질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물질이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가 잉여의 맛을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데 더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매여 있으므로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안개보호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어떻게든가 맡겨주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냥 그 물질을 마음에서 내려놓아라. 그러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자기 분야에서 세계 1인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분야 역대 세계 1위야. 당연히 가죠. 그죠?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지. 지금 어디서 월급 좀 주는 거 아니면 뭐 부동산 조금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분야 1위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안개봇을 하신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매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한번 자기 모습을 보면요, 내가 어떤 거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요, 그런 내가 헛된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부자가 자기의 그 물질과 잉여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죠. 저는 그게 두고두고 원통하고 아까워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예, 그는 정말 빛나는 그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밝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영광이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뭐예요? 부자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진 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19장에서 보여주십니다. 19장에 나타난 사람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가 그 앞에 나왔던 부자 관원처럼 그도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려운 조건 하나 더 보탰습니다. 뭐죠? 세리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창녀와 세리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물질로 가지고 동족을 착취하고 또 식민지 세력과 결탁되어 있고 어쨌든 조직적인 조직범죄자로 여겨지는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게 바로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나이도 경륜도 거기다가 그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생각이 굳은 거예요. 제가 아까 최철순 형제에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왜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네, 청년도 청년으로서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이 굳어져요. 장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요 난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굳어져요.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저희가 제자 훈련은 미안하지만 50까지로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지나가고 나면 안 바뀝니다. 귀찮아요. 그냥 도전이 오잖아요. 귀찮아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그렇게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예.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기회가 거의 없어요.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넉줄로 요약을 할 거예요. 부자와 세리였던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굳어버린 불을 탐하고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이죠. 예. 본문은 그러면서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가 사모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모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나사로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큐티의 순서대로 붙잡은 말씀으로 넘어가면 저는 오늘 주제 내가 오늘 내 집에 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한 가지 붙잡은 것은 뭐냐면 6절에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 더 붙잡으면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내 갑절이나 절반과 내 갑절을 붙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느낌과 묵상이죠. 느낌과 묵상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큐티 형식으로 제가 나눌 거예요. 예, 그날의 포인트를 조금 더 얘기하고 오늘은 들어가는 기도에 포인트가 있었고요. 예, 순서대로 나누고 있어요. 네 번째 느낌과 묵상입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의 동쪽 관문이었습니다. 맞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으로부터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의 동쪽 문을 보면서 신락원을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원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데 에덴의 동편으로 갑니다. 그 에덴의 동편에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서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한, 유배당한 거죠. 그래서 닫혀진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 에덴의 동편이에요. 네.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의 소설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신락원,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안 무너뜨리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벨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방문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두 명을 만나죠.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요. 예,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 소경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이 오늘 19장에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소경과 삭개오
사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전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경이 우리가 묵상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소경이 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따라한 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강단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리면 말릴수록 그는 더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함이, 또 간절하게 붙들미,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맞죠. 은혜를 붙드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드는 그의 마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어떻게 됐죠? 눈을 떠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허다한 무리들, 500의 형제들에 들어가는, 그죠? 예. 열두 사도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자가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에서 만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죠.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이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경과 공통점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제가 아까 옛날에 한국교회 전성기 때 부흥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누가 왔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데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는 그 마을이나 도시의 공직자도 있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별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무슨 다른 모임이었다면요,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저분 높은 분인데, 저분 이사장이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두 다 은혜 받으러 사모하는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집니다. 아, 저 인간이 뭐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을, 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온갖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알려지는, 뽕나무는 아니죠. 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의 그 애통함이, 그 울렁거림이 느껴집니다. 소경과 이 삭개오는 사모하는 사람의 대표예요. 갈망하는 인간이요. 호모 데시대로 갈망하는 인간. 이 누가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영원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된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도 20살에도 주님을 향해서 눈빛만 보시면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올라 지나가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의 하우스홀드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그 닫힌 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과 결단으로 가겠습니다 적용과 결단 소경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적용과 결단에 소경은 어떻게 결단을 한 걸까요? 그가 받은 은혜에 표를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과 결단은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표를 하자 안 그러면 소멸되어 버리니까 안 그러면 응답이 아니니까 그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으면 응답에 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해놓고 하나님 그 응답 하나에 저의 응답 하나를 써주세요 소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품의 결단이고요 그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합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단이죠 둘러붙이기도 잘해 그죠? 그렇습니다 둘러붙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 소경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알려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영원합니다 키리의 LA송 그의 고백은 영원한 고백이 됐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세상에서 고백하면 주님은 거기에다가 표를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흔적도 또한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뭐를 적용하고 결단했을까요? 삭개오는 제가 아까 6절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성품의 결단이에요 네? 성품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적용과 결단은 손과 발로 한다 그랬죠 생각과 머리로 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가 머리로 생각했더라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생각 호모 사피엔스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면서 그죠? 예. 구글도 검색해야 되고 예.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만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성품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행동의 적용은요? 그는 주님에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재물의 절반. 그것은요, 사실상 포기 선언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상 포기 선언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상 포기 선언이요. 저는 그것을 그의 마음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마음의 나머지 절반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행동의 결단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네 배로 변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배. 저는 이것을 사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보았어요. 저의 주관적인 이해예요. 사방. 옛날에 부자를 말할 때 사방 일만석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일만석씩 거두는 농사꾼을 일만석 부자, 사방 일만석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만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방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방에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겠네, 그죠? 예. 너무 애를 많이 쓰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번 제자반에 이용주 형제님이 그저께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장 보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운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처음에는 교통사고하고 3시간 정도 의식을 잃어서 어디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를 모르는 게 깨어보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인데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상태가 온전하니까 그냥 어디 길에서 그랬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5번 고속도로였어요. 정말 정말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정말 3시간 의식을 잃고 갈비뼈 두 대 부러지고 어깨도 그렇고. 네, 아마 에어백 터지면 안경 날아가고 그래서 네, 이 미간 사이 눈 사이가 찢어지고 네, 코도 약간 이렇게 코뼈도 아마 오늘 수술을 할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고 전자경 집사님의 교통사고도 그렇고 여러분 제발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하면서는 생각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조깅하고 운전할 때는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지 말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쇠와 키를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저는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예, 한쪽 면만 지켜줘가면 세 방향이 뚫려 있어요. 삭개오가 네 갑절로 갚는다는 걸 저는 사방향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네 방향에서 하나님과 접속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방향으로 우리를 또 지켜주시겠어요. 그죠? 네. 내 마음의 남은 절반을 주께 드리고 내 인생의 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건 성품의 결단이고 절반과 내 방향은 행동의 결단이었어요. 주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신앙 가지고 있다가 손발로 움직이는 개미신앙, 메뚜기신앙 갖고 있으니까 편하고 자유롭고 풍성하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세요. 예. 목사님이 혹세무민한다고 우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성의 비밀이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만 크고 생각만 많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설거지 하나도 힘들어요, 생각하면. 주방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설거지 하나도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키를 맡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보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집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영적 스위치를 켜고 그 주님의 문 안에 들어서서 그의 온라인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방으로 주님과 접속되고 사방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마음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영계의 1인자가 그리고 인간됨의 1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적용과 결단도 그렇게 드려요. 성품의 결단, 갈망하고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도 동일하게 기쁘게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도 귀찮고 지겹고 반복되고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행동의 결단은 주님과 제자의 길, 올해 한 해 약속한 모든 아젠다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절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제 결단과 적용이 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말씀 다시 주님 앞에 요약해서 올려드려요. 이것은 새 방언이니까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죠. 신락원에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 주님 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오늘 구원을 입습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의 나머지 절반을 드립니다. 사방으로 네 배로 주님의 마음과 생기를 전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와 동행하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